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이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S&P와 나스닥은 장중 플러스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기술주와 헬스케어 섹터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 반전하며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실제 투자 심리를 한번 살펴보면 S&P 500의 빅스죠. 내재 변동성 지수는 소폭 상승하긴 하였지만 역사적 평균인 20선을 하회하며 위험자산 선호 구간에 여전히 위치해 있고요. 유로존 국가의 변동성 지수도 19포인트 정도를 기록하며 여전히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 유럽 모두 투자 심리는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에 영향을 주는 미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하며 1.61%를 기록을 하였고요.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이제 브레이드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테이퍼링을 준비하겠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는 일시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해서. 따라서 연준 의사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15, 16일 예정된 FOMC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뭐 좋은 인플레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한 인플레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원자재 시장을 확인해 보면 니켈, 알루미늄, 팔라듐, 백금 등 비철금속이 대부분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구리는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철강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3%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요.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OPEC 플러스에서 글로벌 회복세에 따라 수요가 강하게 개선될 것을 지금 판단하면서 지금 2% 이상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곡물 시장 또한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옥수수, 소맥 등은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경제 펀디멘탈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JP모건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제조 PMI 지수인데요. 12년 내 최고치인 56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4월 이후 최고치이고 작년 7월부터 경기 확장을 나타내는 50선을 지속적으로 지금 상회를 하고 있고요. 미국 5월 제조업 활동 PMI 지수도 지금 예상치를 상회한 62.1을 기록하며 강한 확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동차 주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였고요.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이퍼링 우려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글로벌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활동 기대감이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고요. 이익 개선세 부분이 선반영되었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행성을 지닌 전일 발표되었던 5월 수출 지표 호조세에도 지금 확인 가능하듯이 한국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 개선세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펀디멘탈 측면에서의 지수 방향은 우상향 기대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수급의 큰 변화는 아직 감지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국내 기관 수급의 큰 축인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종목별 추가 유입은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안화 강세와 연동된 원화 강세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위한 필요 조건은 지금 갖춰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MSCI 신흥국 지수 선물은 2% 이상 급등을 하였고요. 따라서 외국인 매도세가 깊었던 전기 전접종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재, 산업재, 금융, 그리고 조선, 자동차 등 경기 민감주 중심의 관심도 유효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